전국 최초로 세종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제도를 우선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유대감이 커지고 학습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교육교부금 감축 기조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어린 학생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을 짚어주는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욕실. 욕실. 무슨 모음이 들어갔나요? 요. 이 학급 학생은 18명. 지난해까지만 해도 26명 학급에서 수업했던 교사는 학생 수가 30%까지 줄어 학습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끼리 모든 활동을 할 때 그 시간에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제가 더 많이 봐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세종교육청이 이번 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51개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시행한 20명 이하 교실입니다. 25억 원을 투입해 부족한 교실은 기존 교실 등을 리모델링했고 교과 전담 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담임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한글 해독과 초기 문해력이 중요한 1학년부터 우선 시행해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선생님이 저에게는 발표 시간을 안 줘요라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8명이나 줄어들면 많이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명 이하 학급의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과 교사 증원, 시설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교육청 예산의 절대적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축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특히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재정은 늘려야 되는 것이지 줄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10년 새 10명은 줄었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학생 밀도가 높은 상황.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